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에서는 오늘 국민을 현혹하는 퍼주기 공약이 아니라 실천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핀 진심복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2019년 건강보험은 8년 만에 최대치인 3.49% 인상되었고 올해도 3.2%나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작년 대비 무려 20.4%나 인상되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 인상입니다. 더욱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료까지 올해 9%나 인상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촉발된 보험료 인상은 특히 재산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한다고 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문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인 부동산 폭등과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은퇴자 사이에서는 건보료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된다라는 돌면서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포용복지라는 이름으로 2023년까지 32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생산연령 인구 감소를 철저하게 대비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세금을 마치 정권의 쌈짓돈처럼 퍼쓰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미래통합당 진심복지공약은 세금으로 생색내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은 가급적 지양하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극복만큼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유아, 청소년기, 청장년기, 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 과정에서 제도가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약의 핵심 내용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통합당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 낮추겠습니다. 같은 집, 같은 자동차를 가졌어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실업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소득 파악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점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7월 정권 후반부에나 2단계 실시를 계획하는 등 소득 중심 강화를 발표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속한 1,400만 명이 불합리하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어나여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 낮추겠습니다. 평생 생업에 종사하고 집 하나 겨우 마련한 은퇴한 부모 세대에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되도록 즉시 부과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지출 규모가 70조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 중에 유일하게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여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회가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과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막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감 예방접종을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질병입니다. 지난해 약 720명이 독감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전문가들은 간접 사망까지 포함해서 매년 1200 내지 1500명 정도가 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망한다고 추정합니다. 올해도 A형,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초중고 학생 발병률이 전체 발병률과 비교해서 4배가량 높아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중고생들은 장시간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접종률이 4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중고생을 모두 포함해서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의 독감의 전파를 막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학업의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북목, 비만, 우울증 등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에는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의 건강검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은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에도 불구하고 학생 건강검진만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장이 수행하고 있어서 정보관리도 학교장이 담당하고 있고 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정보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의 항목 또한 키나 몸무게, 혈액형 등 시대에 뒤떨어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기 새롭게 발병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검진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실시 횟수도 현재 4회에서 8회로 대폭 늘려서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꼭 필요한 학생 건강검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구시대적인 건강검진 검사 항목을 적극 개선해서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들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청소년기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검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권수미 청년 부대변인입니다. 이어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통합당은 임산부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을 상향하겠습니다. 현재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택시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주유비를 지원하여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을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상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통합당은 금연 거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여 흡연 공간을 찾지 못해 건물 주변에 숨어 담배를 피워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겠습니다. 흡연 부스 내 공기청정기 설치하여 흡연자의 흡연 부스 내 흡연을 유도하고 간접 흡연 0%를 목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실효적으로 분리하겠습니다. 또한 담뱃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자들의 흡연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미래통합당은 안전하고 질 높은 단어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최장 2년인 대기 간호사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채용 및 임용 대기 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대형 병원과 중소병원 간 간호 인력 교류와 협력 체계를 통해
대기 인력의 중소병원 근무 및 복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의료법에 간호사 정원 외 임신, 출산, 간호사에 대한 별도 5%의 정원을 마련하는 모성 정원제를 국공립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퇴직 간호사 재고용 기반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감염병 전문 병원의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 가능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담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자들의 금연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까 흡연자들을 흡연사업이라고 발음이 나가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흡연자들의 금연사업에 담배세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